함장님, 해적설이 나타났습니다. 일단은 두고 보도록 하자. 진심이십니까? 당하고 나서 후회하지나 마십시오. 왜 이리 늦어지는가? 부하들이 지쳤습니다, 제독. 이런 상태로는 작업이 불가능합니다. 임무를 마칠 때까지 휴식은 없다. 놈들이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다. 제독께서 새로 모집한 선원들에게 맡기면 어떻겠습니까? 그들은 내가 알아서 한다. 저들이 선원이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. 아마도 배는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자들이겠지요. 용병에, 불량배에, 저놈들은 당장 바다에 쳐넣어버려야 하는데. 조동일 함부로 놀리는구나. 이 선단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잊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. 감히. 여기는 네 관할이다, 함장. 당장 처리하라.